자, 919번입니다. A way to get things done. Get things done 하면은 어떠한 일이 행해지도록 하다 해서 어떤 일을 하다라고 하는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Get things done. 일을 하는 방법. More efficiently.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방법. Get better results. 그래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은 빈칸이다. 자, 밑에 기술되는 어떤 내용을 따라 하면은 네 인생이 잘될 거다. 일도 잘 되고 이런 얘기죠. Know your own body.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your own body rhythm. Body rhythm을 잘 알아서 respect your internal clock. 너 내부에 있는 시계를 존중해 주고 pay attention to how your energy level. 너의 에너지 레벨이 앱하고 플로우는 원래 썰물과 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앱쭉 빠졌다가 플로우 다시 하루 동안에 들어오는지에 주목을 해봐. 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해. 그럼 잘될 거야. 문제는 쉽게 2번으로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어려운 일 해라 이런 얘기죠. 조금 더 볼까요? If you have lots of energy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에너지 많으면 that's when you should schedule difficult activities. difficult한 activity 합니다. Whether for you, 너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brainstorming,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든지, 글을 쓰는 일이든지, practicing, 뭔가를 훈련하는 일이든지. 그래서 920번 문제는 1번. Working hour를 연장해라. 아니겠죠? 두 번째. Take a break. 휴식을 취해라. 세 번째. Collaborate. 협력을 해라. Do the right time, right thing at the right time of day. 미국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Right thing, right time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ime. 해야 할 시간에 해야 할 것을 딱 해라. 적시에. 여기서 얘기하는 해야 할 시간은 무슨 얘기죠? 네 몸의 컨디션이 받쳐줄 때 해라.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Use the same principle. 똑같은 원칙을 사용해서 planning activity for your team.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 팀. 팀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얘기한 팀은 스포츠 팀이 될 수도 있겠고요. 회사의 부서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Schedule intervals of productive time and break. 생산적인 시간과 break, 휴식 시간의 interval, 간격을 잘 짜서 so that you get the most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 조직원들이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해라. I always ask people to respect their own body rhythm. 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body rhythm을 respect하고 존중하라는 얘기는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When scheduling appointment. In my experience, most people are far more productive in the morning.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생산적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하지만 there are those,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differ, 달라서 who differ, 다르다는 얘기죠. Hit their stride later in the day. later in the day니까 아침이 아니라 하루 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hit their stride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Hit their stride라고 하는. stride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알아야죠. 뭐죠? 큰 걸음으로 활보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영어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걸음걸이를. 페이스라. 우리 페이스 조절한다 그러죠. 그래서 hit their stride는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기 걸음걸이를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hit their strid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알아서 이 부분을 921번에 답을 쓰라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죠? 글을 번역하다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 표현을 몰라도 이 부분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hit their stride라고 하는 표현을 거꾸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우리말 처음 배울 때처럼, 원어민 아이들이 원어민 자기 때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써보라 이런 얘기고, 그렇게 독해하고 어휘의 뜻을 문맥을 이용해서 추정해내는 게 최고의 어휘 공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921번 문제를 한번 내봤죠. 그래서 앞에 얘기가 뭐냐면 아침에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오후 늦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메모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죠? 정답이 919번에 2번, 920번에 4번, 921번에는 아침이 아니라 오후 늦게 컨디션 찾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 그렇죠.
922번이 되겠습니다. Since the 1980s, 1980년대 이래로 Jews have strived, 동물원 얘기예요. 동물원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Reproduce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재생산하다, 또 동물이면 뭐 생식하다, 뭐 자손 번식하다 이런 얘기인데, 동물원이 natural habitats of their animals, 그렇죠? 동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재생산해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꾸며준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원을 지네가 살고 있던 곳하고 비슷하게 꾸며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replacing concrete floors, 콘크리트로 된 바닥과 steel bars, 그렇죠? 쇠로 된 그런 바를, 철봉 같은 거를 grass, 풀로, 돌로, 나무로, 그리고 물 웅덩이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동물원은 굉장히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렇죠? This environment may simulate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첫 번째 줄에 있던 reproduce하고 여기서는 비슷한 얘기겠죠. simulate 하는 거, 복사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이것이 야생을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얘기가 이상하게 흐릅니다. The animals do not have to worry about, do not have to가 들어갔어요. 필요가 없다. worry about, 걱정할 필요가 없다. finding food, 음식과 shelter, 피난할 곳과 safety from predator. predator는 뭐죠, 여러분? 포식자잖아. 포식자로부터의 안전한 장소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일드를 모방했다라고 하지만 완벽한 와일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923번 문제를 얼른 보세요. 삐끗 나갔어요, 얘기가. 그래서 923번의 정답이 뭐가 될 것 같아요? 2번이 될 가능성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While this may not seem like such a bad at first glance, at first glance, 일견 보기에는 such a bad deal, 많이 쓰는 영어 말 중에 deal이죠.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니야, 뭐라 그래? It's not a big deal, 그러잖아. 여기서 거래란 뜻이 아니죠, 그렇죠? Such a bad deal이니까는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animals experience numerous complications,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complications, 복잡한 상황을 동물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complication, 그 복잡한 상황은 settled with no delay, with no delay, 즉시 해결이 됩니다. In order to ensure the animals'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얘기가 지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어져. 그렇죠? 3번 보니까 The zebra live constantly in fear. 얼룩말은 계속 공포 속에 살게 됩니다. 얘기가 지금 3번으로 연결이 안 돼요. 왜? 2번이 끼어들어서. 2번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못 살리고 3번으로 가는 거는 2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이거 본 기출 문제잖아요. 지금 왼쪽 단에 있는 거는. 동물원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내용만 왜곡을 시킨 거야. 소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네, 따라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2번이 흐름과 관계없습니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나고 있고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번에 보니까 얼룩말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비록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는 없애고 나무하고 돌멩이 갖다 놓고 물웅덩이 만들었지만 왜 힘들게 사느냐, 공포 속에 사느냐. Smelling the lions in the nearby great cat exhibit.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Great cat exhibit. Great cat니까 큰 고양이 전시장이 있는 거야. 뭐야, 고양이과 전시장들이 있는 거야. 막 표범, 막 무슨 뭐, 여기 있는 사자, 호랑이, 이런 전시장, 맹수 전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얼룩말 전시장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늘 뭐가 냄새가 나. 그런 great cat들의 냄새가 나잖아. 이게 제대로 살겠니, 말이지. 바닥에 풀 깔려 있다고,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finding themselves unable to escape. 게다가 또 뭡니까? 탈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본능적으로 멀리 떨어지고 싶은데 멀리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을 모방했다라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연을 모방하려면은 그 면적까지도 모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물원이 무슨 뭐 동물원이 무슨 서울특별시만한 동물원 어떻게 만들 거야?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는 어떤 단어를 아까 썼어요? complication이라는 말이죠. 이게 단순하게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그 말을 compl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는 거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단어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쓰여서 그 단어를 느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이런 짧은 글을 공부하지만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성인이 되는 영어를 하면 이제 영어 소설을 읽어야 돼요.
영어로 된 드라마를 봐야 되고 영화를 봐서 맥락이 긴 것들을 봐야 돼. 그래야 더 맥락을 이용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 있다. 그렇죠?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만화책 읽을 때 1, 2, 3권 천천히 읽다가 한 십몇 권 나갈 때 빨리 읽을 수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맥락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습득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단어를 외우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권장한 절대 어휘 2000개를 넘어가면 안 돼. 그 이상은 잘안 돼. 그 다음부터는 맥락이 근거해야 돼. 하지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우리 구구단 이유도 모르고 외웠던 시절 생각나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봤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 구구단도 모르는 상태로 시험이 쉬워질 거야라고만 하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는 좀 답답한 노릇이죠. There is no possibility of migrating. Migrating, 이주할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Storing food for the winter, 겨울에 음식을 저장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Which must seem to promise equally certain doom to a bird or bear. 그렇죠. 이렇게 되면 새하고 곰에게는 그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doom, 운명만이 주어질 뿐이다. 이런 얘기죠. In short, 요컨대 동물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utterly, 어떤 거다? utterly, 어떤 거다? 동물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쳐줘도 그 속에 있는 야생성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24번의 5번을 보니까요. Incompatible with an animal's most deeply rooted. 동물에게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는 survival instinct. 생존 본능과는 incompatible. 조화를 이루지, 양립하지 않는 것이다. 동물원을 개선해도. 그래서 이 922번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끝까지 봐야 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끝까지 봐야 되지. 쉽게 풀어내는 스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